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7개월 연속 상승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이전 달보다 0.14%포인트 높은 1.69%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작년 12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. KB국민은행의 경우 3.71에서 5.21%로 0.14%포인트씩 올라가고, 우리은행은 역시 기존 3.8에서 4.81%에서 3.94에서 4.95%로 조정됩니다.